장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. 장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. 이것이 어머니가 30년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.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깐 다리 쉼을 하고 동향인 엉덕까지 다 깐 지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만을 판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. 그의 아들은 어머니의 손주와 친구여서 둘은 서로 아들 자랑, 손자 사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낮이 닭하고 동태의 두 마리 살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물었다. 강남에 사는 딸과 아들한테가 한 번 가는 일이 없었다. 청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멀리 갈 일이 무엇이냐는 것일 텐데 그 길보다 100배, 1000배는 더 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그 고향 뒷산에 가서 묻혔다. 집에서 언덕밭까지 다니던 길이 내려다보이는 곳, 마을길을 지나 신장로를 길로 겨울을 건너 언덕밭까지 꽃도 구경하고 새소리도 듣고 물고기도 들여다보면서 고향살이 30년 동안 어머니는 오직 이 길만을 오갔다. 등 넘어 사는 동생한테서 놀러 오라고 간곡한 기별이와도 가지 않았다. 이 길만 오가면서도 어머니는 아름다운 것, 신기한 것 지천으로 보았을 게다. 어려서부터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미군 부대를 따라 떠돌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먼 지방을 헤매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본 것 수천 배, 수만 배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죄스러워했다. 하지만 이른이 훨씬 넘어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약방도 떡집도 바학간도 동태 좌판도 없어진 청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걸으면서 마을길도 신장로도 겨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밭까지 길을 내려다보면서 메드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스탄불에서 키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곳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갔다는 걸 비로소 안다. 청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30년 동안 어머니가 오간 길은 이곳뿐이지만